네, 지금 S63 AMG 숏바디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S63, 특히 S63 AMG 같은 경우는 숏바디가 가장 적합하겠죠. 뭐 여러 가지 그 롱바디가 갖는 장점들, 예를 들면 뒷좌석이 넉넉하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자동차의 무게 증가라든지 아니면 휠베이스가 길어지는 부분,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스포츠 드라이빙에 적합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숏바디가 사실은 AMG에는 조금 더 어울리긴 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차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큰 차를 선호하는 풍습이 좀 있다 보니까,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서는 AMG의 숏바디를 가져오지 않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숏바디를 저희가 구입하기 위해서 독일에서 따로 주문을 해서 우리나라에 가져왔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는 계기판 뭐 어마어마하게 화려합니다. 뭐 AMG 특유의 계기판 V8 바이터보라고 항상 계기판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고 실내는 뭐 다른 S클래스하고 똑같이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독특하죠. 뭐 트위터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한 가지 독일에서 수입된 차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지금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는 계기판을 뭐 제공해 주는 그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뭐 아마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실내는 뭐 어마어마하게 화려합니다. 지금 뭐 이보다 더 화려할 수는 없을 정도로 정말 S클래스가 요번에 진짜 뭐 엄청난 자동차의 실내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AMG도 그 실내 디자인을 거의 고스란히 가져왔고, 거기에 조금 더 스포티함을 가미한 정도, 뭐그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S클래스와 마찬가지로, 디스트로닉 플러스 기능이 내장되어 있고요. 디스트로닉 플러스에서 세팅을 해놓으면 알아서 그 속도까지 이렇게 가속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크루즈 컨트롤에 비해서 훨씬 더잘 발달되어 있는데, 일단 핸들을 놓아도 어느 정도 이 코너를 돌아서 가주는 부분, 이 부분이 정말 훌륭하죠. 조금씩 핸들이 돌아갑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잡으라고 나오네요. 일단 잡아야 되죠. 잡고, 다시 또 놓으면 또 어느 정도 핸들을 돌려줍니다. 핸들을 돌리면서 이렇게 가주고. 그리고 앞차가 지금 속도를 조금 줄였는데요.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았죠? 그럼 제, 이 차도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저는 지금, 네, 다리는 그냥 책상 다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앞차가 가속하니까 따라서 가속을 하죠. 제가 세팅해 놓은 게 70km입니다. 70km까지 알아서 가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차가 지금 계속 가면서 조금 오른쪽으로 갔어. 그러면 이 차는 앞차를 따라서 오른쪽으로 따라갑니다. 앞차가 브레이크를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저는 놀라지 않죠. 왜냐하면 이 차는 믿을만하기 때문에 이 차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알아서 서고 알아서 시동까지 꺼졌습니다. 시동이 꺼진 다음에 다시 출발할 때는 가속 페달만 다시 밟으면 되는데 이차 같은 경우는 앞차를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앞차 출발하면 그때 시동을 걸어줍니다. 앞차 출발하면 시동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이 크루즈 컨트롤을 만진다거나 아니면 가속 페달에 발을 살짝만 얹는 것만으로도 다시 출발해서 다시 가속하게 됩니다. 이 부메스터 같은 경우 굉장히 잘 만들어졌죠. 이뭐네 이렇게 시동이 걸리고 페달을 밟으면 알아서 또 따라갑니다. 뭐 일단 이 굉장한 신뢰감이 느껴지는 그런 운전인데요. 근데 이차 같은 경우는 내가 운전하는 것보다 안전하겠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몇안 되는 자동차 중에 하나입니다. 저 숏바디이기 때문에 또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가 더 가속감이 좋고요.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이 코너에서 어떤 버텨주는 힘도 더 강력합니다. 그래도 이 차는 굉장히 민첩하게 차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민첩하다. 이전 S클래스도 물론 굉장히 민첩합니다. 하지만 그 S클래스보다 더 민첩하게 만들어진 그런 숏바디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숏바디 모델이라고 해도 뒷부분 제가 지금 뒤를 봐도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차는 알아서 앞으로 가니까요. 뒤를 보고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예, 뒷부분 조금 S클래스에 비해선 조금 좁다. 하지만 보통 차에 비해선 결코 좁지 않다 이런 부분이 있죠. 저 차가 왼쪽으로 가니까 이 차가 따라서 왼쪽으로 갔는데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는 직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앞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의 이 어떤 스타일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통의 자동차는 크루즈 컨트롤이 필요한 경우에 켜는 건데 이 차는
크루즈 컨트롤을 필요 없는 경우에 간혹 끄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디폴트로 그냥 당연히 사용하는 그런 기능으로 볼수 있겠죠. 여기 실내에 보면 뭐 카본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건 다 옵션이죠. 여기 또 이제 흔히 우리가 그 소위 이쪽 언더그라운드 쪽에서는 이걸 빨대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빨대 옵션이 있어서 더 스포티해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시계 같은 경우는 지금 AMG가 기존에는 AMG라는 로고가 붙어 있었는데 이제 IWC 로고 그대로 붙어 있는 IWC 시계가 있습니다. IWC 그 국제 시계 공장 뭐 이런 부분 보면 굉장히 이게 화려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금속으로 해서 이게 다 세공이 된 거죠. 굉장히 반짝반짝거리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어떤 게 떠오르냐면 그 벤틀리가 많이 떠오릅니다. 벤틀리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아주 그 세밀하게 세공이 돼 있는 게 벤틀리에서 시작됐죠. 시작은 아니지만 어쨌든 벤틀리가 이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차 같은 경우는 벤틀리처럼 그렇게 반짝거리는 재질이 아니라 좀더 광을 죽인 재질이어서 그 부분이 조금 화려함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차의 모든 부분은 이제 가죽으로 색깔이 통일되어 있는데요. 이 전면부의 이 가죽 부분, 이거 무슨 핸드백이나 뭐 이런 명품 스타일의 그런 가죽입니다. 그런 명품 스타일의 가죽의 이미지에다가 또 이제 이 시트도 이런 명품 스타일의 어떤 매치를 시켜서 굉장히 전반적으로 이 차에 들어오면 고급감이 마치 명품백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고급감이 느껴집니다. 선루프도 이 차에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내장되어 있는데요. 사실 파노라마 선루프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돼 있냐? 네, 저런 식으로 뒤가 열리고요. 이렇게 앞과 뒤가 열리는데 앞유리는 굉장히 크고 뒷유리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앞유리는 열리지만 뒷유리는 열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간에 이 막대가 굉장히 큰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안전성을 위한 S클래스의 안전성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파노라마 선루프는 이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유리를 많이 적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떤 이 기둥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그 사실 이 차는 부메스터 3D 사운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옵션이 장착되어 있는데 한뭐 2천만 원가량 하고 있습니다. 그 2천만 원가량 하는 오디오 1200, 150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오디오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3D 사운드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이쪽 스피커와 그리고 이쪽 트위터, 이쪽 스피커 뭐 해갖고 뭐 어마어마한 부메스터 오디오를 아주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둘러 놓고 있어요. AMG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게 옵션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아도 버메스터입니다. 기본적으로 버메스터고 거기에 이제 그레이드를 더 높여서 하나 더 비싼 버메스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 기존 버메스터를 빼고 새로운 버메스터를 장착하는데도 1,100만 원을 더 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어마어마한 오디오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알고 있어요? 지금 뭐 이쪽으로 껴들고 있는데 뒤에 딴 차가 있으면 이쪽에 경고등이 딱 뜨고 그리고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해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게 되면 이게 정말 추돌할 상황인지 아니면 저 차가 설 상황인지를 또 분석합니다. 그래서 저 차가 설게 아닌 게 분명하다. 이 차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면 박을 수밖에 없다. 이건 무조건 추돌 상황이다 하면 이 차는 알아서 그 반대편 브레이크를 작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이쪽에서 추돌이 발생할 게 분명하다. 그러면 반대쪽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서 이 운전자가 이쪽으로 꺾고 있는 바보 같은 운전을 하고 있어도 차는 왼쪽으로 가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확률 자체를 아주 엄청나게 극단적으로 낮춰주는 그런 기능이 이 차에는 내장되어 있죠. AMG 모델은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기존 S클래스, S500이나 이런 차에 비해서 훨씬 더 좋지만, 근데 이 차의 경우는 S500에 비해서 한 가지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매직 바디 컨트롤이라고 하는 MBC라고도 하는 그런 기능이 이 차에는 빠져 있어요. AMG 같은 경우에는 서스펜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고성능으로 주행하면서 그 서킷을 달린다거나 아니면
운전자가 정말 레이서 수준의 운전자가 이제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운전자가 서스펜션의 어떤 변화 같은 것을 스스로 느껴야지 그게 이제 전자장비가 거의 개입되게 되면 이 차의 그 운전자한테 오히려 방해가 된다 해서 그래서 이제 그 MBC 같은 경우는 이쪽에 빠진 바디 컨트롤 같은 경우는 AMG 모델에는 없다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드네요. 차체의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MG인데도 불구하고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어서 스프링 대신에 이제 공기를 이용한 서스펜션이죠. 누르게 되면 차가 올라옵니다. 차가 올라와요. S클래스가. S클래스가 올라오는 기능,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굳이 필요하지 않겠죠. S클래스를 갖고 뭐, 오프로드를 갈 일도 당연히 없을 것이고, 당연히 아주 매끄러운 도로만 골라서 다닐 텐데 굳이 이런 기능은 필요 없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 S클래스는 거의 글로벌하게 판매되는 자동차인데다가 특히 중국에서 잘 팔리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그 오프로드를 감안하면 높이는 기능이 또 필요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다시 낮추고 어우 사운드가 사실 생각보다 사운드가 조용하잖아요. 근데 창문을 열게 되면 어우 네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창문을 열게 되면 사운드가 전혀 달리 들리는 이유는 이 창문에 그만큼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차 사이에는 이제 방음 필름이 또 들어 있기 때문에 외부 소리를 아주 극단적으로 막아주는 그런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가 무슨 탱크를 운전하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그르르르 이러면서 가니까 이게 뭐그 젊은 사람들의 스포츠카, 뭐 어린 친구들의 양카 이런 거 보면 처음에 빵빵빵 이런 느낌인데 이 차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고 그르르르 이런 느낌으로 갑니다. 굉장히 탱크가 발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마치 트럭 같은 그러면서 원하는 경우에는 엄청난 사운드를 또 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 AMG의 어떤 특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야, 여기도 오디오 스피커가 있죠. 여기도 있죠. 뭐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뭐 오디오 시스템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돌면서 이 오디오가 얼마나 훌륭한지 여러분들에게 직접 들려주고 싶은 생각인데 정말 들려줄 수 없는 게참 한이 될수 되네요. 꼭 한번 기회 되시면 메르세데스 벤츠 매장에라도 가셔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전까지 들었던 오디오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차원이 다른 세계의 그런 오디오입니다. 여기 보시면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방향제가 있죠. 메르세데스 벤츠 전용 방향제가 있습니다. 아, 향 정말 정말 좋은 방향제가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마운트가 있고 여기서 방향제 공그뭐 설치하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꽂으면 알아서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서 그 방향제 액을 뽑아서 이렇게 뿌려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뭔가 이렇게 지나치게 향이 나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고 굉장히 은은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상쾌한 그런 향이 지금 이 차에 나고 있습니다. 이 향도 전해드릴 수 없는 점이 참 아쉽네요.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컵 홀더가 이렇게 있고 재떨이가 이렇게 있고 재떨이는 요즘 그 사실 그렇게 흔히 사용되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S클래스급 자동차에는 재떨이가 반드시 있는 거죠. 지금 뭐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나 이런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아직도 이 재떨이를 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치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필요하고요. 여튼 이게 컵 한번 누르면 컵 홀더로, 한번 누르면 선반대로, 또 한번 누르면 네, 이렇게 덮개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덮개가 이렇게 터치패드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터치패드 그리고 다이얼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음악들을 듣는데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터치패드는 뭐 이런 식으로 그 기존에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리고 그 문자 인식이 또 됩니다. 문자 인식이 되기 때문에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문자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내비게이션에 맵이 없어요. 맵이 없어서 지금 도로가 하나도 나타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확 축소를 해보면, 네,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것까지는 나오네요. 그리고 어디까지 나오냐? 네, 지금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나옵니다. 러시아 말로 되어 있네요. 이거 왜 러시아 말로 나오냐? 아무튼 여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나오고 여기서부터 한국까지는 안 나옵니다. 유럽 대륙까지는 나와 있는 거죠. 북미, 유럽의 맵은 됩니다만 한국 맵은 되지 않는다. 이 한국 맵을 장착하는 건 보통 아닌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들지는 점점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매장에도 한번 가보고, 그리고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클래스의 뭐 다양한 면을 설명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아주 짧은 시간 타보고 그리고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 이 차는 저희가 계속 갖고 있을 차니까요. 뭐 앞으로도 이 차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지금 S클래스의 다른 부분은 뭐 더 말씀드릴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차의 외관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차에 뭐 무광휠이 장착되어 있고, 숏바디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다른 차에 비해서 좀 작다, 뒷좌석이 좁다, 이런 부분이 뭐 특징적인 부분이긴 하네요. 그러나 작은 뒷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제 다른 차에 비해서 정말 작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리고 이 럭셔리함도 전혀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화려하면 화려했지 결코 부족하지 않은 그런 뒷좌석이라는 느낌도 듭니다. 뭐 여튼 앞으로도 이 차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였습니다.